일단 혈압 아니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호중도가 굉장히 막 급격히 떨어지고 적혈구도 떨어지고 림파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올려주는 그 이제 책이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환자가 좀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하고 네. 이 암 조직이 이렇게 크잖아요. 5cm다, 네. 2.5cm다. 그러면 여기에 암세포도 있고 암 줄기세포도 있고 섞여 있는 거 여러 세포가.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 정도를 커버하는데 네. 암 줄기세포는 가만히 동면이라고 그러죠. 네. 잠자고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그 1기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1년 반 후에 4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 전이가 됐어. 1기 때 그 주변에 암 줄기세포가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그거는 측정 0.5 이상은 돼야 CT, MRI를 보이는 거예요. 0.3, 0.2, 0.1은 있는데 네.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가만히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이 부분 절제만 하고 똑같이 1년 반을 하면 이제 얘가 이제 타이밍이 와서 얘가 전이를 하는 거예요. 암 줄기세포는 일단 발현하면 속도는 걷잡을 수 없다. 일단 뭐 씨앗 같은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seed and soil 이론이 있어요. 네네. 바로 너무 똑똑해. seed and soil. seed가 암이고 네. 암세포고 soil은 토양이에요. 네네. 이게 진짜 굉장히 유명한 암 이론인데 토양이 되면 싹이 발화하는 거예요. 그 토양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산성 환경, 네. 산소가 부족한 환경, 염증성 환경이면 딱 트이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근데 그런 환경을 주로 우리가 먹는 식이 네. 또 스트레스 네. 이런 거를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몸이 딱 토양이 되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치맥 먹고 그죠? 돈가스 먹고 네네. 커피 마시고 그러면 너무 완벽한 토양이 돼서 어머 이제는 발화를 내가 잠에서 깨어나 싹이 커야겠다 라고 암세포가 인식하고 이제 암 줄기세포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게끔 눌러야 돼요. 지금 저희 아빠도 컨디션 되게 좋지만 네. 이제 슬슬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쵸. 모임에 나가시면 네. 이제 뭐 암 환자 있다고 뭐 메뉴가 바뀌지 않죠. 네, 고기죠. 고기 네. 뭐 돼지고기 막 드시고 오셨는데 등에 정말 쫙 돋아요. 발진이 쫙 막 간지럽고 이야. 아빠 지금 보라고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오니까 어때요? 야, 바로 이렇게 바로 돋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보이는 암세포는 없지만 암세포가 한두 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쵸, 얘가 그쵸. 좋아하는 게 오니까 염증 반응이 확 나타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떡하냐? 시기를 더 타이트하게 절대 앞으로 이제 또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본인이 이제 알죠. 네.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번에도 갔더니 귀 뒤에 예전에도 작년에 뾰드락지처럼 난 게 이만해졌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여기 귀에 또 생긴 거예요. 네. 본인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약 바르고 아빠 또 뭐 드셨나요? 이제 아빠 나 몰래 또 뭐 드셨군요. 그랬더니 뭐 지금 뭘 먹고 있는지 간식으로 뭘 먹고 있는지 했더니 강냉이를 강냉이 그러니까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강냉이를 이제 남동생이 사던데 이렇게 포대로 된 거를 다섯 포대를 먹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먹은 거여서 아빠 이 강냉이에 뭐가 안 좋은 성분이 있다. 이 옥수수가 강원도 옥수수일 리가 없고 GMO로 미국 수입산 옥수수로 튀겼으면 유전자 변이 옥수수인데 이거를 다섯 봉지나 먹었으니 요만한 봉지가 아니고 큰 수대로 네, 팔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갖고 당장 갖다 버려라. 그거 끊고 계속 점검을 받는 거예요. 네. 아빠 지금 피부에 암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발화되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또 혼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아빠가 지금 관리 잘 해야지. 당원들 지금 말기암 환자들의 희망이신데. 맞아요. 80세의 희망이신데. 아빠가 지금 아빠 혼자 본이 아닙니다. 맞아요. 음식 네. 조심하시라고 제가 정말 입이 닳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또 몸에 뭐 난 거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또 좋아져요. 왜냐하면 환경을 확 바꿔주니까 염증이 날라고 했다가 싹 없어지죠. 그 이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작가님 영상 보니까 어떤 분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암세포의 씨앗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환경이 되면은 발현을 한 거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만 발현되지 않았을 뿐인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유전적인 거를 많이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이제 후천적인 요소가 암 발병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죠. 유전자의 영향은 네.
한 정말 5에서 10%? 만약에 유방암이다, 뭐 브라카, 네네. 뭐 변이가 있다. 변이가 있을지라도 유전적으로 그런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지라도 네. 이게 발현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발현이 안 되는 토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은 환경을 바꿈으로써 질병의 발현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후성 유전학. 이게 네네. 21세기, 네. 최신의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뭐 암이면 나도 암, 뭐 무슨 당뇨면 부모가 당뇨면 나도 당뇨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혈압이 있어서 나도 혈압 이게 아니에요. 조절할 수 있어요. 당뇨 혈압 조절할 수 있고 네. 더 늦게 발현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환경이다. 몸안 환경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매일도 왜냐하면 그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돼야 네.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걸 DNA 이제 전사라고 네. 하는데 네. 여기 DNA를 내가 뭐 A, B, C 하면 얘도 똑같이 A, B, C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A, C, C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는 얘 잘못됐어. 얘는 없애. 네. 세포 아포토시스라 해서 세포 사멸을 하는 P53 유전자가 있어요. 얘가 작동을 막 하면서 잘못됐네. 잡아내는 거야.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거지. 네네. DNA 복제 시스템이 오류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쌓아요. 근데 이제 P53이 이 변이된 거를 처리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변이가 누적이 되면 네. 얘가 이제 오버되는 거죠.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변이를 많이 시키는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네. 이 P53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확 꺼져요. 아예 얘가 기능을 뭐든지 과부하되면 그렇잖아요. 얘가 딱 작동을 이제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쵸. 암으로 그냥 급속도로 커지는 거죠. 근데 그 P53에 대한 검사가 나와 있어요. 검사제 여러분 잘 보면 네. P53 네가티브면 그래도 암 억제 유전자가 살아 있는 거고 포지티브 2 정도면 얘 작동 못하는 애예요. 근데 대부분 말기암은 P53 작동을 못해요. 그럼 이걸 살리는 항암제가 있냐? 없습니다. 이런 건 천연물로 살리는 거예요. 그 작가님은 이제 그 항암 치료에 있어서 복춘제를 네.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복춘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충제가 좀 필요한가요? 일단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호중고가 굉장히 막 급격히 떨어지고 적혈구도 떨어지고 임파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올려주는 유지하게 하는 뭐 베타글루칸 이런 거나 또 액상칼슘제 또 액상오메가 저는 씨앗 오메가를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랑 뭐 기본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니까 비타민 D도 체크를 해주셔서 그런 거 보충을 미리 해야죠. 그 이런 보충제는 이제 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이거 다 공통인가요? 다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기수가 올라갈수록 암이 영양소를 다 뺏어간다고 보면 돼요. 혈관도 막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죠. 영양소도 가져가는데 먹은 만큼 에너지는 안 만들어요. 암은.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살이 급격히 빠진 이유가 나는 똑같이 먹었는데 원래 정상 대사는 하나를 먹었으면 36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암 쪽으로 영향이 가면 2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다 암으로 가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에너지 부족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쵸. 급격히 살 빠지는 거 말기암에서 체중 저하 다 영양 부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보충을 많이 해요. 다각면으로 미네랄 보충.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다 그거는 드시고 있어요. 비타민 C 고함량, 비타민 B 고함량 드시는데 비타민 B와 C로 고칠 것 같은 건 암 환자가 없죠. 비타민 C, B랑 C 안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쵸, 기본으로 그건 다 드세요. 저도 먹어요. 그렇죠. 그거로는 암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충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책의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그러니까 제가 쓰는 보충제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세포를 살리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는 반짝. 근데 그건 다 수용성이라서 한번 쭉 소변을 넣으면 다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C와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쓰는 게 조금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무리 고함량 먹는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출이 돼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 B, 합성 비타민 C는 암 환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합성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간 수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고함량의 합성 비타민 C 막 6,000ml를 먹어라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가 암이시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먹으면 암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분이 5년 동안 그걸 주구장창 얘기하시더니 암이 되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고 제 책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와. 그분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네. 근데 엄청난 팬층이 또 되게 두꺼운 분인데 네. 왜냐하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에너지를 줘요. 잠깐은 커피 마신 것처럼 네. 반짝하는 에너지를 주는데 그거는 에너지는 항상 교감신경을 확 돌게 해서 에너지를 줘요. 항진을 시키죠. 근데 암 환자는 어때요? 원래도 항진되어 있어요. 부교감이 다른 유튜버에 보면 제가 얘기해요. 부교감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균형이 원래 깨져 있는데 비타민 B, 비타민 C 계속 더 업을 시켜주면 몸이 암 환자의 몸과 맞지 않아. 지금 비타민 B와 C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춰주고 부교감을 올려줘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비타민 B와 C에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